뷰 너무 좋아. 63층 라운지에 가시면 정말 멋진 부산항 뷰를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커피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 뭐 금요일 오후에 다과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대화도 많고 뼈 묻을게요. 연봉? 네, 저는 ESG 경영부에서 K-캠프와 빅스를 포함한 ESG 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송수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크관리부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가형 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기획부 한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권대행부 전재우 주임입니다. 우선 출근해서 회사에서 자리 정리를 한 다음에 항상 작성하는 일일 플래너를 켜서 하루에 할 일을 정리를 먼저 합니다. 저는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법무팀의 하루 업무는 매일 똑같으면서 매일 다릅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개인의 이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오전 오후 잘 나눠서 이제 업무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요. 한국 예탁결제원에는 IT 시스템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RPA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로봇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단 어제 새벽에 돌아간 RPA 서비스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했는지 오류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IT 사업들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완료됐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권대행부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좀 저희 회사의 다른 부서들과는 성격이 다르게 일반적인 기업들하고 같이 업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한 360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일과 시작이 밤새 뭐 이메일이 와 있지는 않은가 체크를 하고 뭐 하나하나 답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발행사랑 일정을 조율을 하고 또 관련된 증권사나 유관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되게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거의 서너 달은 제 돈으로 밥을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직속 선배님들이 밥을 정말 많이 사주시거든요. 저희 증권대행부는 1년 반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밥을 사주셔서 저희 증권대행부가 더 따뜻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복 때 과일 같은 거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고 생일 때 생일 행사라고 해서 이제 부서에서 같이 뭐 다과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 금요일 오후에 다과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대화도 많고 저는 최근에 다녀온 리텐션 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리텐션 연수는 입사 1년차가 지난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랜만에 동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경주로 갔었는데 가서 교육도 듣고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말 그대로 리텐션하고 힐링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팀장님이 이제 발령나셔서 다른 팀으로 가실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팀장님이 발령이 나시면서 부산으로 내려가셨는데요. 팀장이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서울에 자주 올라오셔서 너무 많이 뵈서 예전만큼 네 그렇게 절절하진 않지만 네 여전히 사랑합니다 팀장님. 저희 기본적으로 순환 주기는 2에서 3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뭐 그렇다고 2년, 3년마다 서울, 부산을 꼭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예탁결제원 어때? 뷰 너무 좋아. 63층 라운지에 가시면 정말 멋진 부산항 뷰를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커피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 뷰를 보면서 좀 힐링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든든한 뒷배라고 다섯 글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모르는 게 있을 때에는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이제 든든한 뒷배를 두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뼈 묻을게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이직 준비하지 않고 한 곳에서 연봉? 신의 직장임? 요즘 말하는 육각형의 회사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것 같고 업무 뭐 강도나 워라벨이나 다 좀 꽉꽉 차 있는 회사 같아서 신의 직장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뿅!
가까이에서 네, 보는 것보다 그런 또 사랑도 있다는 거. 네. 저희 그 입사하면 신입 사원들한테 화면 보호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국 예탁결제원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학점이 기입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외 활동을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대외 활동 10개가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대외 활동을 하나밖에 안 해본 것 같고 차라리 저라면 학점 4.5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성취니까 그걸 토대로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인생 업무도 업무 스킬도 엄청 훌륭하시지만 재테크 스킬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스터디를 두 개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하나는 면접 스터디를 제가 직접 장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으쌰으쌰 해서 같이 면접 준비도 하고 하면서 되게 힐링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저희 스터디원들이 다 원하던 기업에 합격을 해서 더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필기시험이나 각 면접장에서 들어갔을 때 진짜 많은 지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각각 단계에서 아 내가 이 중에 한 명이 돼야 붙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 앉아있네요. 그게 면접장 분위기가 사실 엄청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면접관 분들이 실무진 분들도 그렇고 임원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웃어주시면서 아이컨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주시면서 흐뭇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1차 면접 때 영어 면접을 보는데 그때 면접관 분들이 영어를 엄청 잘해서 우리 회사 팀장님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글로벌 회사답게 다들 영어 실력이 출중하시구나. Hello, my name is 승호한. 저는 임원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라는 질문을 정말 이렇게 가볍게 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받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성실해 보여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노력했는지가 이제 그 면접관님들한테 잘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많이 웃었던 게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회사에 대한 되게 깊은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그 회사에 대해 공부한 걸 어필한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뭐 재무 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제 경험과 엮어서 얘기했던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최종 합격 이제 발표 나기 전날에 너무 떨리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새벽에 잠을 엄청 설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늦잠을 잤는데 부재중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확인 전화를 그래서 다시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집에 있는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예탁결제원의 첫 번째 직장은 아니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합격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뛰어다니고 싶었는데 저도 그때 재택근무 중이었었거든요. 전화를 받고 나서 엄청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거실을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나중에 합격했다고 꽃바구니가 집으로 왔을 때 그때 진짜 좀 합격의 실감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소서 작성을 할 때 제가 썼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내용별로 혹은 또 문단별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좀 강조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소제목처럼 이제 한 문항 안에서도 뭐 한두 개씩 소제목처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좋게 작용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왜 예탁결제원이어야만 하는지를 좀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캐치를 하셔서 면접장에서 풀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 취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언제 취직이 될 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크게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불안감을 내려두렴, 약간의 불안감 괜찮지만 좀 내려두렴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미끄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좋은 결과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도 끝까지 도달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차피 되니까 걱정하지 마. 딱 이 정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 처리하는 자본시장 대금이 약 6경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이 아니고요. 그만큼 자본시장의 핵심 축에서 일할 수 있다는 큰 자부심 있는 회사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IT 직군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보안, IT 기획, 인프라, 서비스 개발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예탁결제원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는 따뜻한 회사다. 저희 회사는 직원분들의 의식주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